경기도 고양시에서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고양문화원이 다문화 가정에 전통 혼례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했는데요. 그 현장에 권용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귀에 익은 우리 가락이 흥겨움을 더하는 고양문화원 앞마당에서 전통 혼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쌍의 이날 주인공은 모두 외국인 커플입니다. 취약가정, 또 세터민가정, 다문화가정들에게 그냥 혼례가 아니라 우리 전통 혼례로 부부가 탄생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아주 특별한 결혼식을 선물로 받은 신랑 신부의 앞날을 축복하는 덕담 또한 더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하기가 상당히 힘든 건데 문화원에서 이렇게 주최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화만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같이 살아가는 사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시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때를 놓치거나 사정이 어려워 식을 올리지 못한 커플들을 위해 전통 혼례식과 함께 세간 살림까지 안겨주는 따뜻한 나눔과 환대에 감사의 마음이 절로 납니다. We are really grateful to Korean government and all the Korean people, and we are happy to be part of Korean culture. They are all unique and very fun.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한국에서 다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데도 굉장히 좋아들 하시고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손님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당당한 일원으로 먼저 반기며 팔을 벌려준 고양시의 결단 사례에서 향후 다문화 정책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이렇게 우리 외국인들이 이렇게 혼례를 치르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고향 시민으로서 더 행복하시게 우리가 뒤에서 많이 돕겠습니다.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한테도 특별한 도시 고향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기 다른 문화의 다양성과 존엄성을 인정하고 포용할 줄 아는 고향 시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이 오는 1월 13일부터 시작되는 고향 특례시에 새 시대를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으로 잘. 복지TV 경기방송 권용찬입니다.